무턱대고 죽창가 부르는 민주당, 제 글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공식적으로 저의 일본 청소 관련 논평에 대해 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했다고 왜곡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심지어 일본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도하고 친일 프레임의 저를 가도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청소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평가한 부분은 우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2018년 이후 다시 명시한 점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 글은 일본 외교 청소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협력 파트너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적으로 갈 것인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일본을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할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 파트너의 입장에서 일본 외교 청소를 보았을 때 우리는 지난 시기의 외교 청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옹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혹시 제 글을 읽거나 보셨습니까?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보도된 기사의 제목만 보지 말고 전문은 한 번쯤 읽고 대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